자,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자, 허리는 왼쪽으로 밀리면서 왼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허리는 왼쪽으로 밀리면서 왼 어깨는 내려가요. 자, 앞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허리는 옆으로 밀리면서 왼 어깨는 내려간다. 자, 실제로 타이거우즈의 스윙을 보더라도 타이거우즈는 트랜지션 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하체는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타이거우즈가 왼쪽 어깨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척추를 왼쪽으로 기울여서 상체를 덮으면서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타이거우즈는 아까 말했듯이 힙은 옆으로 밀리면서 왼 어깨가 내려간다고 했죠. 우리의 몸은 자, 어깨, 이렇게 어깨 라인과 척추는 이렇게 T자예요. 이 상태에서 타이거우즈는 허리가 옆으로 밀리면 척추의 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 어깨와 팔이 분리가 돼서 흡사 내려가는 느낌처럼 보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분리를 오히려 누르는 동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스핀아웃이라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은 프로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허리를 옆으로 밀고 왼쪽 어깨를 올리라는 건 정확한 얘기예요. 이게 절대 잘못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어깨가 올라가지만 왼 어깨와 팔이 분리돼서 흡사 힙은 왼쪽으로 밀고 어깨와 팔이 분리돼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많은 골퍼분들은 백스윙을 가서 왼쪽 허리가 빨리 빠지며 이렇게 스핀아웃이라는 동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 어깨는 올리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힙이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 동작이 골프에서 굉장히 필요한 동작이에요. 하체의 모션이 나와야 되고 그 상태에서 돌아야지만 오른쪽 사이드 밴드가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밀리면서 돌아야지만 사이드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왼쪽 어깨를 누르는 힘이 있다면 왼쪽으로 밟는 힘이 있다면 오른쪽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배치기라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백스윙을 올라가서 이 트랜지션 때 무조건 어깨를 한번 툭 떨어뜨리는 느낌이 있어야지 절대 상체가 덤벼서는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앞에서 보셨을 때 상체가 덤비는 게 아니라 힙은 옆으로 밀려서 흡사 척추각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느낌이지만 팔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백스윙을 가면 힙을 옆으로 밀고 팔을 분리해서 스윙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깨와 팔이 분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시면 팔과 어깨가 분리가 안 되면 자, 팔을 잡고 어깨를 이용해서 팔을 내리는 동작에서 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리기 위해서 상체를 덤비면 정말 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많이 올려서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꼭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힘을 한번 툭 빼서 어깨와 팔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지 어깨를 누르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흡사 여러분들이 팔과 어깨를 분리를 못해서 이런 식으로 막혀서 공을 치고 있다면 어깨를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되고 백스윙을 갔다가 오히려 어깨를 한번 툭 떨어뜨리는 느낌 있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 느낌으로 툭 한번 떨어뜨려서 스윙을 하시면 오히려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연습장 가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트랜지션 때 어깨와 팔을 분리하는 동작은 골프에서 한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자꾸 어깨의 힘으로 얘를 끌고 오거나 얘를 어깨의 힘으로 자꾸 눌러치는 게 아니라 정말 팔을 분리시키는 느낌, 한번 그냥 툭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툭 한번 떨어뜨리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굉장히 깔끔해질 거고 스피드가 느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습장 가서 다들 이렇게 한번씩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올라가면 어깨 힘 빼서 툭
그냥 놔준다는 느낌으로 오히려 힘을 한번 툭 빼주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스윙을 뒤에서 한번 찍어보신다면 어깨가 이렇게 막히는 동작이 아닌 시원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동작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래도 연습 꼭 열심히 하시고요. 실내에서라도 이렇게 연습 스윙을 자꾸 하시다 보면요, 우리 몸은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연습 스윙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꼭 연습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